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한세 실업부의 대학 동문전입니다. 오늘은 8강전 마지막 팀 대결로 세한대와 경북대의 2차전 릴레이 대국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지금 이제 1차전을 경북대가 네. 승리하면서 2대0을 앞서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건 릴레이 대국이죠. 네, 또 세한대학교는 정말 강자들을 즐비해서요. 네. 1차전은 경북대가 이겼지만 이제부터 5대5 승부라는 게 좀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1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정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대학 동문전은 26강 토너먼트이고요. 총 9점 중 5점 이상 획득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자, 페어 대국은 2점, 릴레이 대국은 3점, 개인전은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30분 타임 아웃제로 진행이 되고요. 1분마다 5집, 시간 관리가 중요한 방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준결승 진출한 팀이 한국 외대와 명지대가 만났고요. 서울대가 오늘 대결에 승리하는 팀과 대결을 펼칩니다. 역시 뭐 준결승에 올라온 팀들 보니까 역시 한 번씩 우승을 한 팀들 그냥 네. 올라온 팀들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세 자리는 정말 우승 경력이 있는 강팀들이 왔는데요. 네. 하지만 세한대가 올라가던 경북대가 올라가던 한 번도 우승 경력이 없는 또 네. 신예 강자입니다. 네. 재밌는 조합이 나왔어요. 네, 자, 이도 분위기는 뭐 초반에 세한대가 워낙 강팀이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래도 페어 대국을 지면서 모두 좀 비상이 네.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페어를 이기려고 강자를 투입을 했는데 네. 페어가 오히려 경북대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분위기를 탄 경북대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세한대에 대해 반격이 될지, 자, 지금부터 어떤 선수 구성이 됐는지 대국장 가겠습니다. 네, 오늘 경북대와 세한대 2차전 릴레이 대국, 자, 일장 선수 입장해 있는데요. 자, 첫 출발 어떻게 보일지. 자, 이제 2대0으로 경북대가 앞선 상황에서 자,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세한대입니다. 릴레이 경주는 3점이죠? 네. 자, 경북대의 황기엄 선수 행정학과 86학번인데요. 야, 기력도 뭐 타이밍 부단할 정도로 아주 네. 강한 인상으로 지금 당당하게 적어놨습니다. 네, 전국대회에서도 우승 경력이 있는 거의 이제 20강자 출신입니다. 네. 경북대도 참 은근합니다, 선수들이. 네. 짱짱한 1급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세한대의 김영민 선수 생활체육학과 공부학번이고요. 자, 현재 바둑학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항상 뭐 바둑을 접하고 있는 만큼 뭔가 분위기는 네. 살아있겠죠. 네, 강자들이 많은 세한대학교 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랭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련은 그래도 역시 젊은 선수들만큼 잘해왔던 것 같은데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뭐 초장에 나오는 선수들은 뭐 판을 잘 짜는 건 기본이고요. 네. 가장 큰 역할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네. 초반에 다 사용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뒤에 이 바톤을 받아서 두는 선수들이 부담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역시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 모양에서 정석을 치면 이제 그냥 벌리고 흙이 따라오면은 이제 손 빼고 이게 이제 ABC입니다. 네. 네. 아, 김민 선수는 아주 착실하게 아주 집을 지켜가는 쪽으로 실내 좀 민감한 선수인 네. 것 같네요. 뭐 자,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을 따라가는 게 제일 작은 자리입니다. 네, 그 손을 빼는 거는 역시 AIC 기본이고요. 참 쉽게 지킬 거 지키고 그렇게 둬버리네요. 네. 이게 보기에는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귀를 굳힘을 하든 벌림을 두든 딱 한 번씩만 둬요. 흙도 한 번 두고 백도 한 번 두고 네. 흙도 이쪽에 두니까 따라가지 않고 아래쪽이 비어있죠.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띄게 되는데 흙이 첫 번째로 다가가는 건
친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도 받아주지 않고 또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뭐 요즘 AI식으로는 이제 바로 이렇게 좀 걸치는 것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보통은 이제 벌리는 소리도 듣죠. 네. 어쨌든 여기 이쪽을 지키진 않습니다. 자, 상변이냐 좌변이냐 좌변을 택했네요. 네. 아, 이건 또 아주 단단하게 일단 지켜놓고 네. 후를 뒷 선수들한테 네. 바통을 넘길 준비를 합니다. 이 형태는 뭐 백이 이쪽을 두면은 흑이 반대로 가는 거고 또 이쪽을 좀 두면은 따라가지 않고 네, 서로 그냥 이 포석의 전형적인 네, 이론입니다. 따라가면은 양쪽을 다 뺏기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은 AI식 수법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온 선수들이 3-3에 들어가면 이거 대응을 감당해야 되고 네. 아, 바로 들어갔네요. 여기도 좀 골치 아픈 건 맞죠? 자, 항상 의문점이 양날일자. 이제는 구침남이 입구자면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네. 인공지능이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흉내 내기도 그렇고 네. 안 내기도 그렇고 네. 일단 이 수는 요 마늘모가 잡는 어떤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둬도 요 궁도는 네,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뒷맛을 네. 노려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멈추고 일단 벌려놔야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벌려놓는 정도인데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이런 기본 벌림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수 자체 나쁘다 보기는 어렵고요. 아, 조금 더 가네요. 네. 자, 이제는 흑이 백 모양을 들어갈 차례죠. 3-3부터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예, 변조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 모양에서 이제 AI식 삭감 방법입니다. 백 모양을 네. 지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귀 쪽을 좀 굳혀주는 느낌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3-3 들어가면은 그게 더 기분 나쁘죠. 지켰는데 그래도 또 들어오나요? 또 들어가죠. 네. 좀 독특한 발상이네요. 네. 좀 황기엄 선수 숨은 강자네요. AI식 포석으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받는다는 생각만 했는데 네. 자, 이렇게도 갈 수 있나요? 저수는 중앙 변을 일부러 뚫리고 네. 대신에 상대를 유인해서 공격을 좀 전환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통상적으로 흙이 거기 뚫지 않습니다. 네, 흙도 손을 빼서 자, 근데 이쪽을 깨는 게 맞는지 벌리는 게 맞는지 일단 뭐 흙이 이 모양 깨는 거는 그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 자, 마음 같아서 손을 빼고 싶은데 약점이 남아있죠. 네. 차분하게 지켜둡니다. 벌려놓으면은 일단 긴 호흡으로 가는 거고 이쪽을 3-3을 둔다든지 이쪽을 두면은 어떤 또 어려운 전투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신은 흙은 들어간 다음에 백이 어쨌든 다른 데 두겠죠. 네. 그러면 여기를 마저 들어가는 그걸 결정을 하나요? 흙이 그건 좀 이상한데요. 백이 받아줘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네, 백이 오히려 거꾸로 손을 빼도 흙의 입장에서는 한 점을 두는 게 큰 의미 없죠. 따내봤자 네. 이거는 뭐 연결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요거 하나야 뭐 두 집인데 백이 받아줘서 오히려 조금 약간은 득인데요. 두 선수 뭐 서두를 일 없다. 뭐 내가 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차분히 다 도구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AI식으로 보면은 왜 흙이 둘 때마다 백이 계속 올라가느냐. 네. AI는 한쪽에만 두는 거를 굉장히 좋지 않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화 형태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쪽에 하나에만 너무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흙이 여기도 한번 두고 그다음에 여기 또 두죠? 네. 네. 근데 AIC 보통의 얘기는 하여튼 골고루 퍼트리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백이 이쪽만 두더라도 백이 오히려 골고루 퍼졌죠. 네. 일단 자세도 좋습니다. 이제 초반은 끝났고
중반으로. 근데 이런 데서 그 제가 두시는 것들을 보면 중반은 좀 중앙은 좀 빨리 올라가요. 네. 벌린 수가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어서 흑도 여기를 둬놓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유리하고 백도 요 자리를 벌려놓는 게 정수입니다. 그래도 한 좀 약한 돌이 있어 보이니까 뭔가 공격하고 네.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는데요. 1차전에서도 계속 나왔죠. 세안대학교 선수들이 중앙에 큰 집을 얻었지만 네. 결국은 귀나 변의 집이 결국은 크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쪽은 변의 벌림이고 이제 중앙 쪽을 두 번 두겠다는 얘기인데 네. 보기에는 이게 훨씬 큽니다만 네. 결국에는 변이 일단은 큽니다. 아, 그래도 좀 약한 돌 보고도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그 백은 움직여달라는 주문이죠. 네. 자, 어쨌든 아 결국은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백은 저기서 이제 손을 뺄 수 있는 명분을 얻어서 네. 다시 일로 와야 돼요 다시. 공격 어차피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흙이 나가는 방향이 세 군데가 열려 있어서. 아. 공격 안 됩니다. 괜히 어설픈 공격했다 후수 네. 잡으면 손해 볼 수 있군요. 흔히 이제 지금 이제 젖힌 거는 약간 악수예요. 네, 어쨌든 벌려놨습니다. 이 바둑은 일단 백이 아래쪽으로 두면서 포석은 백이 나쁘지 않네요. 집도 뭐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뒤에 싸움이 펼쳐질 때 중장 선수가 편하게 좀 싸울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백은 약한 돌은 안 보이고 흑은 상변돌이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요. 좀 경북대학교 선수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지금 2차전에 나온 3명의 선수는 팀 전력에서 이제 허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인데 네. 지금 초반은 어떻게 보면은 영생 출신인 세안대학교 선수들보다 더 영생스럽게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안대 선수들이 더 부담을 많이 느껴서 두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네 드디어 갈라갑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중반인데 거길 흙이 뚫었으니까 백의 공격 흙의 타계로 일단 봐도 중반은 짜여지겠습니다. 밀어 올렸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백은 들여다보고 공격을 가고 싶기는 한데요. 하지만 흙이 빠져나갔을 때 역시 통로가 양쪽으로 이제 열려 있어서 네.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원래는 이 아래쪽에 모양을 키워야 되니까 네. 좀 와야 되는데 이건 도로 위가 공격 도로 당하죠. 그러네요. 공격이 여의치가 않아요. 이런 모양에서는 백도 어쩌면 좀 더 여유 있게 가야 됩니다.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이 참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저기 약한 돌이 떴을 때 생겼을 때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뭐 네. 비슷하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저수는데 공격을 좀 모습을 띄고 있긴 한데 실은 상변 백돌에 대한 수비가 더 네. 목적이긴 했네요. 네. 초장 선수로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더 두면은 이제 초반에 넘어서서 중반에 좀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멈추자니 어쨌든 시간이 아 저렇게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네. 근데 저수는 일단 백이 당장 둘 건 아니죠. 둔 이상은 뭐 거기서 계속 정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네. 있겠군요. 아, 해야죠. 네. 너무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장 선수로 나오면은 한 2분대 정도 끊어주면 돼요. 지금 이제 둘 때마다 백이 뭔가 점수를 깎죠. 그러니까 이 수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충 수여서 점수 좀 깎는 수고요. 네. 좀 들여다보자 역시 이쪽을 당했는데 요 교환도 왜 악수냐면은 3-3 때문에 그래요. 어. 네.
이제는 삼삼에 들어가면은 이쪽 교환이 있어서 이 백이 이 잡을 길이 없습니다. 어, 위험한 수인데요. 자, 왜냐면 이게 악수가 돼서 여기 삼삼도도 잡을 길이 없는데 네. 실은 이 모양에서 지금 여기 붙이는 게 맥 중에 맥이거든요. 아, 그 자리요. 네. 여기 돌이 있으므로 흙이 백이 젖히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아,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긁어부스럼이라고 하죠. 두 거면 그냥 지키고 이 수도 좀 수비가 좀 불안정했습니다. 네. 초장 선수로 나오면 이때부터가 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더 두자니 이게 뭔가 자꾸 중반에 더 많이 두게 되고 안 두자니 시간이 낭비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추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네. 황규훈 선수는 더 뒀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필요한 수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자, 이은수는 뭐 노리는 바가 뭐 너무나 명쾌합니다. 끊겠다는 얘긴데요. 여기서 흙이 백이 위기예요 지금. 네. 여기 이어달란 얘기죠. 네. 이으면은 이제 이쪽을 둬서 살아버립니다. 어, 크게 살아버렸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백이 노리는 바가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네. 끊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를 살아버리면은 지금 이쪽을 끊는 게 안 되는 거죠. 끊어도. 그렇습니다. 네. 이쪽이 뻥뻥 뚫려버리면은. 네. 돌이 이쪽이 더 약하니까요. 자, 그래서 선수를 잡으려면은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지키고 네, 이 약점이 동시에 맞보기가 되니까 백이 여기서 착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 이겼어요. 아, 빨리 결정을 네. 해버리는군요. 지금 백은 여기에 늘어야 됩니다. 지금. 네, 받아주면은 아, 받았습니다. 지금 잊질 못합니다. 귀가 살아버리면 집 차이가 너무나 벌어져요. 여기를 둬야 돼요. 어쨌든. 아, 그렇군요. 네. 나중에 그 자리를 또 찾아냈습니다. 네. 중앙은 뭐 상처가 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초반전 대국 종료 3분 전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글쎄요. 뭐 끊는 수도 뭐 한 수 가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 두고 살아버렸으면 백이 좀 더 난감할 뻔했어요. 네, 아무튼 김영윤 선수도 참 여유롭습니다. 아, 네. 이게 바둑을 이기는 전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내가 잘 둬서 이기는 방식이 있고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쓰는 전략은 결국은 상대가 실수할 거다. 그러니까 전력의 차이가 있을 때는 굳이 막 먼저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흙이 좀 답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승리를 얻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상대가 잘 둬버리면은 대책이 없죠. 자, 묘한 데를 건드려서 귀의 맛을 좀 갈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도 아까 이거를 살려서 두면은 백의 입장에서 이걸 공격을 하긴 하지만 난감하거든요. 네. 뭐 막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참았기 때문에 지금은 균형이 요 집이 요거의 대결입니다. 여기 요거 두 개는 대충 요 모양 덤 합치면 또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흙이 유리한 게 좀 없죠. 이 모양과 이 모양은 흙은 두 줄인데 백은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차이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묘한 지점을 찔러갔네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용민 선수가 착점 못하고 있죠. 네. 초반전 대국 종료 1분 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 항상 여기까지는 필연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그래서 갔다는 거죠. 네. 끊으면은 4월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은근히 좋은 수를 놓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양보를 하면은 백이 또 파고들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또 끊긴 게 맛보기죠. 그렇다면 뭐 효과적으로 네. 좀 지킬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두자니 뭔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당한 거라. 네. 백이 또 밀어가면은
이렇게 받아야 돼요. 늘면은 또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뭉쳐버리죠. 아, 이거 참 기분 나쁘네요. 네, 그래서 뭐 상대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물론 중장 선수에게 넘기는 역할도 있지만 제가 보면 그걸 떠나서 받기가 까다로워요. 네. 어떤 황기엄 선수가 아주 좋은 수를 일단 기분 좋은 수를 일단 도놨네요. 결과를 떠나가지고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고멸하게 만들어서 자 타선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과 세안대 릴레이 대국 1장 선수 대국 마쳤습니다. 자 잠시 후에 2장 선수 이어가겠습니다. 제17회 한세실업회 대학 동문전 오늘 8강전 경북대와 세안대 2차전 릴레이 대구 자 2장 선수 입장했습니다. 네 경북대의 김주섭 선수 경제학과 85학번이고요. 항상 바둑계에서 꾸준한 힘을 쏟고 있는 네. 선수인데요. 학창시절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던 경력이 있을 정도로 역시 숨은 강자네요. 네. 네, 세안대 박중훈 선수 생활체육학과 1, 1학번. 자, 지금 세안대로서는 태워대국을 진 상태에서 릴레이대국의 전력투구를 지금 해야 될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박중훈 선수도 뭐 상당한 뭐 바둑 실력이 네.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반전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되게 묘한 응수타진에 아, 결국 치받는 수로 응수를 해줬군요. 네, 근데 제가 보면 박종훈 선수가 참는다고 참은 것 같은데 네. 그 수가 별로 평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백이 여기를 딱 밀고 가면은 네. 잡는 것 때문에 치받거나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뭔가 봐서 좀 허술하죠 지금 조금 느낌이 네. 이상합니다. 자 이제 백은 네, 여기를 이제 벌려놓고 혹은 이제 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처리를 백도 지금 밀었는데 만약 해보지도 못하고 흙이 다시 한번 이런 데를 한번 더 뒀다. 라고 하면은 이 집이 확 부풀어 오르죠. 아, 그 교환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네요. 네. 여기를 오면은 지금 보시면 이 끊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요도를 빠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집이 이렇게 확 부푼다는 뜻이어서 백도 빨리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마늘 묻은 게 그렇게 나쁜 순가요?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얼마나 나쁘길래 이렇게 지금까지 팽팽하게 올려왔는데 이제 그 수를 두자마자 꽤 차이가 난다고는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만큼 흙이 둔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임은 분명하죠. 급소 백이 둔 것과 비교하시면은 백이 살아 있고 네. 여기 두면은 백이 어쨌든 못 살아 있고 요처이긴 하네요. 그래서 AI는 이쪽을 막아야 된다. 근데 이걸 버리란 얘긴데요, 이렇게. 아. 네, 끊기고 이렇게 버리란 뜻이에요. 아, 근데 이걸 버릴 사람이 과연 존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김주섭 선수도 아까 어쨌든 초장 선수가 김영민 선수가 굉장히 속기로 일관을 했는데 이 김영민 선수가 생각을 한 지점이 딱 두 번 있어요. 빨리빨리 두다가 네. 언제 뒀냐면은 이 3-3을 들어갔을 때 어쨌든 김영민 선수 고민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만 두 번째가 역시 응수 타진을 했을 때 또 김영민 선수가 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응수 타진을 하거나 상대 모양의 흠집을 노리는 게 받아낸 쪽에서는 고민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따라서 손해가 없으므로 여기 붙인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밀어간다든지 이쪽을 빨리 해봐야 돼요. 그냥 그 교환 자체로서 뭐 받아준 걸로 만족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네
이 자리가 이제 눈에 딱 보이는 집도 챙기면서 이쪽에 끝난 압박도 가죠. 아, 이선 쪽으로 두나요? 하지만 저수가 전혀 압박이 안 되는 거고요. 중앙 약점을 지켜주게 네, 하는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냥 백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원래 지켜야 되는 자리였으니까 떠밀리듯이 받게 됩니다. 지금 흑은 이 자리를 뒀을 때 백이 공배를 받자니 집소내고 넘어가는 거는 또 가봤자 한 집밖에 안 느니까요. 고민에 빠지면 흑이 한 열 집 불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백이 고민할 게 없어요. 이제 그 자리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 치받아서 어쨌든 드디어 두는데 반발했습니다. 실은 백이 요 자리가 어쨌든 핵심이에요. 서로 간에. 네. 지금 뚫기는 불안하죠. 그렇죠. 네, 이건 불안합니다. 네. 그게 다음 수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네. 아무튼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으니까. 네. 네. 그냥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이 붙이면 안 돼요. 이 수도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수가 악수예요. 그냥 받아주면 악수예요. 나와놓고 나와서 수를 노려야 돼요. 대악수를 놓습니다. 결국은 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그러니까 나 거길 안 두겠다는 얘기죠. 이 수를 안 두겠다는 얘기인데 네. 하지만 뭐 대고 안 대고 떠나서 여기를 딱 당해버리면은 물론 요 도를 움직일 때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돼도 뭐 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는 네, 나가면은 여기 두면 또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기도 힘들고 어차피 둬야 됩니다.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붙인 게 오히려 대학수가 됐어요. 저렇게 연결하는 게 뭔가 이득 같아 보이지만 연결이 좀 더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네. 금식 한테 10을 더 보태주고 불확실하고 결국은 또 둬야 돼요. 이게 지금 네. 여기에 연결을 후수로 하기 싫어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는 건데 네. 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늘었습니다만 두 집이 생겼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 이래놓고 네. 뚫어버리겠다. 자, 이거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나오고 보기에는 자, 네. 이거 지금 흙은 못 끊는다, 이죠? 네. 왜냐면 끊기는 게 성립되면 중앙이 하얗기 때문에 그렇죠. 흙은 이제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못 끊는다는 얘기고 자, 백도 나가 놓은 다음에 못 끊으면 이게 대학수니까 멈춰야 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네, 흙이 여기를 차렷을 했을 때 네. 네, 이쪽 이제 백이 끊더라도 여기를 두는 게 이 맛보기가 돼요 지금 두 가지가. 그쪽이면 축이 되나요? 지금 축은 안 됩니다만 네. 여기를 이제 백이 일단 이쪽을 지켜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여기 지키게 되면은 하나 끊고 예, 나가고 탁 씌어버리면은 예, 백이 이런 회돌이는 예, 참 예, 백이 따내도 뒤로 이제 쳐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 눈물겨워서 못 두겠네요. 예, 전형적인 네. 그 똘똘 뭉치는 형태죠. 끊고는 싶은데 뒤가 정리가 안 되는군요.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을 이제 지켜두고요. 예, 지켜두고 흑도 야 요거는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야. 나갔다는 것은 자 결행을 합니다. 네. 자 김유 선수가 아주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AI도 이수를 얘기하죠. 네. 차렷 세트 한 다음에 여기 날짜가면 요돌이 이제 포위망이. 네. 끊기면은 아까 좀 돌림이 두 개가 너무 맞보기에서. 전형적인 AI 묘수입니다. 김주 선수가 그 수를 이제 간과하고 네. 뭐 별 수 있겠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막상 당하고 나면 이제 깜짝 놀랄 것 같네요. 네, 자 어쨌든
자, 이수를 찾아내느냐? 아, 역시 네. 기본 틀 교육이 잘 돼 있는 세안대 선수들입니다. 네. 점수 찾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네. 어려운데 어렵죠.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이거는 뭐 상면 버틸 수 있다는 네. 어쩔 수 없다기에는 버리기에 너무 크죠. 자,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백이 위기입니다. 네, 네. 여기서 무슨 수가 준비돼 있죠? 글쎄요. 지금 뭐 이런 것은 도도 도저히 뭐 될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싸움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게 막히질 않죠 이쪽에. 네. 보시면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백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한 수, 두 수, 세 수인데요. 네. 흙도 들어가면은 결국 연단수예요. 그러니까 두 수밖에 안 돼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잡혀버리면 좀 너무 큰 네. 손실인데요. 끊는 게 안 되면은 결국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해서 둬야 되는데 요거는 치받았을 때 결국에는 맛보기가 되니까 되게 네. 넉 점만 잡혀도 망한 거죠. 자, 어쨌든 뭐 백이 위기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핵심은 요 네 개 돌인데 이게 요석이죠? 네. 요 네 개를 살릴 길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 수는 뭐 네 점은 뭐 기본 잡혀 있는데 자, 여기 마늘모를 두면은 전체가 잡힌 거 아닌가요? 이거 막 나와서 끊을 때 밀면은 이거야말로 맛보기가 돼서 네 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잡힙니다. 못 끊어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 끊으면 너무 크게 버텨줬는데요. 네. 지금 여기로 나와 끊는 거는 밀었을 때 요 점이 잡히죠. 네. 단수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으면은 요거는 해소가 됐으니까 나와 끊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끼웠을 때 네. 아, 이게 연단수가 그러네요. 그렇죠. 뭐 다른 뭐 변수 하나 자체가 네. 없으니 지금은 아. 뭐 별 수 있나요? 뭐 어쩔 수 없죠. 뒤로 그냥 빼고 살려주고 잡히고 아. 잡혀주고 네. 네. 잡혀주고 둘 수밖에 없죠. 네, 이제서 확인이 됐나 봅니다. 네, 작정을 못 하네요. 자, 이 와중에는 시간이라도 벌어줘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바둑은 더 어렵게 됐고 참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지금은 백에 살 길이 없어요. 네 개를 네 개에다가 두 개를 더 얹혀줘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앙 전략인데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했을 때 역전을 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대 돌을 잡으러 가는 거죠. 네. 잡을 돌은 예.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상대 모양을 그냥 들어가서 아 예.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면서 그냥 내 돌을 거꾸로 잡으러 오게 만든 방법이 있고요. 근데 지금 들어갈 데도 없네요.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패를 만드는 방법인데 네. 패할 때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 바둑은 참 묘하게도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할 때 역전시키는 세 가지 방법. 잡으러 갈 것도 없고 내가 잡힐 것도 없고 패낼 것도 없고 네. 예, 그러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네요. 막막하네요. 네,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으러 이게 그래도 뭐 한 집밖에 없으니까 두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형태가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하고 막 씌워야지 뭐 공격이 됩니다. 네. 근데 늘면은 역시 있는 수와 넘는 게 맛보기가 되죠. 그러네요. 이것 자체도 네. 그렇다고 뭐 이쪽을 이제 두면은 백 흑의 입장에서는 뛰어 나오는 순간 역시 세 군데 길이 열려 버렸고 잡는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 어렵고요. 이러다가 뭐 그냥 시간 타임아웃 네.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냥 어차피 안 되면 네. 결행은 해보고 저걸 하나요. 네. 그러나 결행하는 자체가 점점 더 네. 이 박종훈 선수는 뭐 확실한 외길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기서 이 단수가 자충수가 돼서 두면 안 되고 네. 그냥 늘어야 되네요. 그냥 늘고 어쨌든 이제는 또 이게 뭔가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만약에 뭐 딴 데를 뒀다라고 하면은 백이 단수 치고 네, 이을 때 젖히면은 요게 이제 한 수, 두 수, 세 수니까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백이 늘면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묘수가 어쨌든 이게 붙이고 네, 이렇게 꽉꽉 조여대면은 일단 막혀져요. 아, 그런 또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는 야, 그러나 좀 모양은 좀 사납습니다. 네, 막혀는 집니다. 근데 막아야죠, 네, 어쨌든. 일단은 뭐 조여갈 준비를 합니다. 네. 이 저희가 바둑을 두다 보면은 평생 바둑도도 좀 이상하다 싶은 게 흑이 저렇게 백도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이 어쨌든 내 돌이 잡히면은 사석 작전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막히면 집도 백도 생기니까요.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요수를 이제 네, 아, 네 잘 봅니다. 나름 또 김 선수가 최선의 수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네. 하네요. 어,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은 거는 뭐 있습니다만 네. 아직 집 전체가 허물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나가야죠. 흑도 방심해서 빨리 그냥 잡고 싶어서 이렇게 메우면 안, 어? 어 그냥 메우면 안 나갔어요. 어 이거는 백이 어 근데 이렇게까지 또 바둑이 추격이 되나요? 아 바둑이 너무 좋아도 또 항상 이게 떨림이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백이 갑자기 단수 치고 이어놓고 이렇게 막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집이 생겨버렸어요. 한 서너 집이. 네, 그러니까 아까 여덟 집과의 차이가 확 좁혀졌습니다. 자 이제 강해졌다고 중앙 은근히 노려봅니다. 나가 막아야 되고 이거 왜 안 막으며 흙도 나가야죠. 이거 별거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아 그것까지는 네. 자 이제 한 집밖에 없다. 김준 선수한테는 아까 같은 목표 자 역전시킬 수 목표가 하나 나왔네요. 이제 잡으러 가나요? 네. 지금 흙이 여기 이은 게 너무나 지금 실수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단수 하나 네. 안 쳐도 되는 건가요? 쳐놓을 걸 그랬군요. 네, 쳐놔야죠. 네. 네. 그게 쳐놔야지만 네, 그렇죠. 이 형태가 흙집이 한 집 줄고 내가 한 집 생기니까 아, 그러네요. 한 집 반 차이가 났습니다. 중앙 단수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걸 아낄 걸 네, 지금 어쨌든 손해봤는데요. 네. 백이 의외로 바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둬서 여길 키워야 돼요. 오, 이렇게 되는 건 또 새로운 네. 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네. 모양이 나옵니다. 자, 뭐 전형적인 공격수이긴 한데 네. 흙은 두면은 여기 이미 한 집이 있고 네. 최소한 여기는 한 집이 나니까 어차피 목표는 요 지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못 잡는다 감안하고 이거를 미리 교환을 백은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백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어차피 흙은 지킬 텐데 그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은근하죠. 중반전 대국 종료 3분 전입니다. 아 이게 좀 이제 잘못 뒀습니다. 아 받아달라는 건데 받아주나요? 무조건 반발 네. 갈 것 같은데요? 절대 분위기상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조건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지금 박종훈 선수도 7개 잡고 체감상으로는 너무 잘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잡은 게 10집, 12, 14, 16집 이득 봤는데요. 백도 은근해요. 지금 이쪽에 어쨌든 요 지점이 다 집이 돼 버렸어요, 지금. 최소한 5집, 6집, 7집. 은근히 백도 집이 좀 났어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흙이 뭐 일방적인 우세가 아닙니다. 네. 자, 이거 뭐 막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막아야죠. 네. 100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끊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네. 막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선수가 돼요. 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여기야 대충 사는데 네. 이거 막으면은 중앙이 그거는 가죠. 아, 이 막아갈 자리 쑥 갈라지게 되는데요. 네. 자, 요거는 나가죠. 그러니까 백은 여기에 둬서 이제 요 두 개를 맛보기로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흙이 나가버리면은 거꾸로 흙이 여길 뚫어가는 수와 째는 게 맛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입니다, 백이. 자, 지금 그래도 이어놔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흙이 중반전 대구 네, 1분 거기를 전입니다. 뚫어갑니다. 지금 얼핏 보면은 배 흙이 요 두 점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이쪽을 연결을 해서요. 그게 돼요? 상변이 일선스키 넘어가는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네. 여기 둬서 네.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젖힌 거가 이게요. 근데 끊긴 다음에 백이 네. 네, 여기 둬서 통째로 잡으러 가면 흙이 한 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 오히려 백이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또 네, 살아가는 묘수를 지금 뭐 네. 박지훈 선수 보고 뒀지만 이거 갈라지면 이제 좌변도는 이제 좀 더 네. 시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됐네요. 오히려 위기입니다. 중반전 대국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네. 타이밍에서 선수 바통에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북대와 세안대 2차전 릴레이 대국 2장 선수 대결 마쳤고요. 이제 3장 선수에게 바통에 넘어갑니다. 잠시 후 계속되겠습니다. 제17회 한세시럽회 대학 동문전, 자, 경북대와 세안대 2차전 릴레이 대국 마지막 주자 입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 주자로 경북대 김창수 선수, 회계학과 84학번 진득한 선수가 마지막을 맡았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아무래도 좌독이 종반이 어려우니까 제 고수들이 종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자, 세안대 이지훈 선수 생활체육학과 10학번. 자, 아무튼 여기서 세안대는 마무리 승리를 못 거두면 바로 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지훈 선수는 인천에서 스포츠클럽 바둑 감독님이시네요. 네. 이철구 뭐 네. 스포츠클럽 감독이면 아주 꾸준하게 바둑에 보급도 하고 네. 관리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일단 뭐 좌변이 어떻게 되느냐. 아, 역시 갈라갔습니다. 네, 지금 선수는 뭐 바둑은 흙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쫓기는 건 정작 흙입니다. 산다는 보장도 없고요. 연결도 쉽지 않고 일단은 어쨌든 네. 연결은 안 되는 거죠. 지금 AI도 뭔가 딱 부러지게 지금 사는 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 제가 봐도 뭔가 좀 한 번에 딱딱 사는 수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나마도 세안된 시간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여유가 네. 있는 건데 위로가 되지만 자.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 의견이 있는데 네. AI가 여기를 이제 젖히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정확히 설명되면 여기를 두란 얘기예요. 지금 쉽게 하면 막아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면은 네. 예, 나중에 여기를 이제 흙이 두고 네. 찝어서 어쨌든 양쪽 노림을 할 수 있어요. 끊으면 둘 수 있는. 네. 근데 단독으로 이거 살리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I가 여기 추천하는 거는 이게 막 바로 그냥 움직여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그런 수 발견하기라는 것은 보통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이제
첫 번째로 네. 여기 뚫고 나가는 거는 나가봤자 의미가 없죠. 네, 다 막혀있고. 자, 어쨌든 자체 삶을 노려봅니다. 네. 잡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네, 여기 한 뭐 외길이니까 뭐 솔솔솔 갈라놓고. 네, 그러니까 사는 난이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원래 이쪽에 아... 뭐가 있으면은 살기 네. 쉬운데 이제 뒤늦게 도봤자 이건 안 받을 게 뻔하고. 자, 여기서 야 이수가 되는 순간 흑이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안 된다는 거 지금 전제로 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 두면은 어쨌든 네, 찝고 이렇게 네, 둬서 이 형태가 좀 여기와 이게 맞보기니까 당장은 안 되긴 하겠네요.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흑의 다음 수가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잡을 요게 백이 연결한 순간은 사활의 난이도가 그냥 대폭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했을 때 요거는 예, 요게 사냐 죽냐. 자, 근데 이제 만을 못 두면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하나 치받고 이일 때 여기를 둬서 요거는 이제 맛보기로 사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자, 냉정하게 요거 참아놔야 되는 이제 어려운 지점인데요. 냉정하게 지켰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최대한 압박을 해놓고 네. 그래도 백도 뭐 중앙에 좀 제법 네. 세력을 벌었네요. 잡히진 않아요. 네. 여기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정확히 여기를 상수 둬서 잡히진 않아요. 네. 자, 이제 시간 관리 네.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바둑은 묘하게 보니까 이쪽이 어쨌든 다 막혀졌습니다. 네. 따라서 흑이 어쨌든 이제 살았고요. 뭐 사는 건 그렇다 치고 백이 여기를 둘 수 있느냐가 승부네요. 막으면 막았을 때 이게 의외로 약점은 많은데 좀 축장문이 아무것도 안 되었고 그렇게까지 네. 최대한 키울 수 있으면은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뭐 느는 게 선수여서 껴붙이는 게 되나요? 중앙 찔름이 있군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잡히진 않지만 이게 대손일 가능성이 큰데요. 네, 대손일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두면은 네. 지금 요 형태가 득이 안 돼요. 네, 이었습니다. 네. 흑이 그나마 일선의 느는 수 때문에 그나마 삽니다. 여기 두면은 막을 때 젖히면은 요도에 못 두니까 사긴 사는데 괜히 여기만 잡힌 꼴이죠? 그러네, 보태준 네. 꼴이네요, 그거는. 야, 이러면 더 큰 손실이 왔군요. 네. 여기 두면은 귀에 약점이 없어요. 아, 그 수요? 그 수를 먼저 들려고. 지금, 근데, 지금 여기가 선수 아닙니까? 아, 그냥 막아주면. 네. 아니, 근데. 아직도 뭔가 있나요? 백이 수순이 잘못됐나? 아, 그러네요. 아, 백이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고 네. 진작에 해놓고 두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거 걸려드는데 자 지금도 잘 둬야 됩니다. 백이요. 백이 처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AI는 아직 캐볼만 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네. 이 얘기는 그냥 여기 두고요. 네. 네 이렇게도 손해 본 건 맞아요. 그런데 네. 세 개가 잡혔지만 네. 흑도 백도 두 개가 살리잖아요. 네. 손해가 두 집 손해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엔 여길 찾느냐 못 찾냐예요. 지금 김창수 선수는 오히려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무리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냉정하게 네.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뭐 이 경북대학교 선수들이 숨은 고수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네. 예전에 다 우승을 했던 경력들이 있으셔갖고 상당히 이 형태는 당황스러울 네. 수 있는 장면인데도 그 와중에서 네. 묘하네요. 그러니까 세 개 잡혀서 이거 다
당했다 싶은데 두 네. 개가 살아가니까 정작 두 집 손해밖에 안 보았다는 겁니다. 아, 근데 중앙 단수하나 당하는 게 너무 아픈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더 잘 뒀으면은 네, 흙이 진짜. 크게 무너질 뻔했어요. 그러네요. 아, 이거 아껴야 됩니다. 네. 아, 그냥 넘어가주네요. 이거는 여기가 굉장히 큰 차인데. 네. 자, 이쪽을 어떻게 막느냐인데 여기가 자. 있어야지 포위망이 뚫리거든요. 그러네요. 자, 이제 멈추고 중앙을 봐야죠, 이제. 자, AI는 여기입니다. 손이 바쁩니다. 그 근처인데요. 이것도 뭐 틈새 못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자. 네. 자, 슬슬 이제 들어가고요. 어쨌든 막으면은 네.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네요. 흙이 이렇게 뛰었을 때 네. 네. 요 자리를 한 칸 뛰면은 이거는 여기 째누수와 미는 게 맞보기예요. 약간 백이 손해 봤습니다. 지금 거기 끊는 거는 흙이 손해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지훈 선수도 약간 흥분했어요. 네. 아, 중앙 뚫는 데만 신경 썼지 오히려 네. 하변 붙는 것은 생각을 안 했군요. 이게 백이 뛰는 묘수로 안 됩니다. 아, 또 뛰는 수가 있나요? 네. 네. 찌르고 막고 끊고 네, 여기 못 그러네요. 끊어요. 이제 뭐 끊기죠. 쉽게 나옵니다. 아, 이거조차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팍 끊어버려서 안 되는군요. 그 애초에 단수를 앉혀놓은 것이 이렇게까지 네. 역전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손에 그러네요. 수거든요. 네. 중앙을 깨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라 생각하고 놓은 네. 것이 역할을 못 한다면은 아, 지금 여기 뒀다가는 좀 난리 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착각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자, 흙은 어쨌든 냉정하게 자,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고 네. 어쨌든 끝내기의 맥은 이쪽입니다. 여기를 둬서 이쪽에 양쪽을 맛보는 끝내기를 모두 행사한 다음에 제일 큰 끝내기는 이 자리예요. 아, 이 자리에 거기가 남아있군요. 네. 네. 어쨌든 여기 둬야지 자, 시간은 지금 정부대가 5분밖에 없어요. 2분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간이 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네요. 이제 백은 뭐 시간에서 핸들을 주는 순간에 페널티가 나오면은 너무 차이가 나겠는데요. 네. 이거 진작에 해놔야 되는데 아까 네, 너무 긴장해갖고 자 백이 이어서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끊는 수가 두 집 손에 악수만 됐습니다. 아, 네, 약간 어차피 여기는 이어도 이렇게 되는 곳인데 늘었고 이 수가 선수로 살아가게 네,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슬아슬합니다. 일단 뭐 나 아, 그냥 큰 자리 아니요 지금 요 자리를 빨리 해놔야 되는데 흙이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 수는 아 지금은 네, 아니죠. 이제는 지금은 아닌데 네, 너무 좌운 데 갔네요. 역시 이게 이런 긴박한 바둑 또는 착각이 아까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깜빡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흙이 손을 빼도 됩니다. 아 때려줘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지금 결국 이제 백이 여기를 백이 둬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로 오면 그래도 피해가 좀 줄어들죠. 네. 아니면 최소한 이거라도 잡아야 됩니다. 여기도 역끝내기로 크고요. 자, 이 시간은 네. 차이가 워낙 없다 시간이... 보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아, 네. 그 자리 지켜냈네요. 그러나 이 바둑의 이 미세한 차이라면은 네. 경북대로서는 이 페널티에서 결정이 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기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아까 이게 단수화 때문에 아, 딱 어떻게 보면 깜빡깜빡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모양은 보니까 흙이 만약에 바둑이 불리하다라고 하면 여기를 치중 갔을 때 백이 받기가 참 까다롭네요. 아, 그런 수가 있나요? 네. 네,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패를 하겠다. 네. 이쪽을 막으면은 저 치고 넘어가서 이건 이거는 수가 뭐 네. 네. 그런 수가 있군요, 또. 그래서 여기를 좀 때려 버리면은 받으면 이제 패인데 네. 아무리 봐도 패 감은 흙이 많죠? 이쪽 사이자는 패가 너무 걱정이 많고. 없으니까. 네. 야, 2차전은 아무래도 세한대가 남은 에이스들을 총 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세한대가 유리한 어떤 2차전이었습니다만 내용 자체로는 경북대 선수들이 선전했습니다. 네. 아, 그 어렸던 순간을 또 반전까지 시켰던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아, 이건 흙이 이제 여기 또 왜 따내죠? 따낼 이유가 별로 없는 지역인데. 뭔가 중앙에 노림이 네. 있나요? 그렇긴 합니다만 설령 자. 있더라도 혹은 뭐 있더라도 이렇게 집게가 네, 일단 최대한 크게 뭐 건너붙임이 네. 아니면 없다는 얘기죠. 이거 건너붙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 하나 끊고 네. 건너붙이고 아슬아슬한데요. 또 여기를 잊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었다고 치면은 이제 이거에서 패가 뭐, 되죠. 네. 근데 뭐 백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낫죠. 이지훈 선수가 반패를 따낼 이유가 별로 없는 지역이고요. 자, 이 수도 어쨌든 도와준 수입니다. 네, 이쪽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득이에요. 막으면 자충이죠. 네, 지금 네. 시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늘까 이건데 왜냐 도봤자 어차피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느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젖혔다는 얘기는 흙이 여기를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팻감으로 다 쓸 수 있는데 팻감 대신에 집을 선택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 반패를 왜 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왜 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할 때 일단은 패해라. 근데 유리한 쪽에서는 반대죠. 그렇죠. 패하지 말아라. 네. 근데 패 유리한 쪽에서 지금 패를 따낸 거니까 흙이 할 이유가 없는 지역이죠. 야, 근데 뭐를 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다 도운 상황인데요. 네. 지금 흙이 끝내기 정확도가 좀 네 일단 끊어서 네 자 이거는 완전 뭐 차이가 확 나고 있네요. 근데 이제 패가 나면은 시간이 없는 쪽은 지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결말도 이미 그러면 김창 선수로서는 시간 관리 여기에 둬야 돼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바둑으로는 지금 오 이게 끊는 것도 손해수네요. 이게 될 듯한데 이게 좀 착각했나 봐요. 단수치고 이을 때 이게 안 돼요. 이쪽이 어차피 안 돼요. 이거 아, 못 나가는 수군요. 네. 야, 그럼 이제 시간 다섯 집 정도는 접어준다 치면은 반집 승부인데요. 대이변이 나옵니까? 뭔가 지금 이진 선수가 시간도 많은데 계속 뭔가 네, 실수가 계속 나오죠. 형세 판단에 뭔가 차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중앙집은 커 보입니다. 네. 근데 1차전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결국 그렇죠. 돌아간 집이 더 크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할 이유가 없는 지역인데 뭔가 지금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다.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거 뭐죠?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네요. 지금 하필 게다가 대책각을 해갖고 이거는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네. 중앙이 아주 고약했었는데 맛이. 둘 데가 없네요. 지금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지금
이게 늘면은 받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두면은 넘어가니까 받아야 되고요. 이거 선수로 당하는 형태라 예, 차라리 이쪽으로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넘거나. 오, 지금 바둑이 뭔가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어, 그게 또 실수인데요, 그것도? 네, 그것도 하여튼 뭐 의미 없는 수입니다. 백이 20초 안에만 골이라면은 이거는 역전인데요. 20초 근데 바둑이 좀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아직도 두 집자리가 꽤 널려 네. 있고 이럴 때 이 핸디가 크게 작용이 되는군요. 아니 지금은 다 받아야죠. 백이 네. 끝내기 열심히 할 게 아니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다 시간을 아끼는 게 핵심이니까. 네. 지금 끝내기로는 여기가 제일 큰데 야 이거 이변입니다. 그만큼 경북대 선수들이 오랜만에 13년 만에 출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잊혀진 팀이 됐는데 좀 대이변을 올 시즌 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여기를 둬야죠. 나중에 또 둬야 돼요. 이게 이쪽이 커요. 아, 그걸 찾아냈네요. 네. 네. 자, 16초. 16초 안에 골이 나면 100승. 아. 골이 못하면 흑승. 패를 없애야 되죠. 네, 여기 둬야 돼요. 자, 지금 최후의 끝내기는 여기입니다. 그건 안 둬도 네. 되고. 아, 네. 자, 이제 한 집이 어쨌든 이게 한 집, 아 이건 반집이죠. 아, 한 집이죠.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 보면 이게 한 집이라. 자, 어쨌든 여기가 둬야지만 시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기도 한 집이고요. 아슬아슬합니다. 네, 이러면 뭐 그쵸? 바둑이 끝났네요. 아니요, 여기 한 집 있어요. 한 집이. 네, 여기 때문에 해제가 안 돼요. 그렇군요. 자, 이건 골인 했습니다. 일단 여기가 둬야지만 이제 해지죠. 요거 다음에 끝내기가 없네요. 없죠? 이제는 아 묘한 데를. 근데 지금은 불안하니까 받는 게 맞죠. 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네. 5초. 네, 시간 해지하겠습니다. 아, 시간 네. 그걸 거길리였네요. 네, 하필 아니죠, 참. 그게 거길리여야죠. 네. 시간 해지인데 네. 중앙에 집어두는 게 지금 큰 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두 선수가 막 좀 착각을 서로 하고 있었고 네. 네. 나 그 자리 백이 선택이 네. 왔습니다. 자, 이 형태라면은 네. 이변이네요. 네. 아. 근데 이지훈 선수가 굉장히 신사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원래 뭐 시간의 맹점을 이용하면은 그렇죠. 아무데나 끊어도 골치 아팠죠. 네. 굉장히 매너 있는 네. 네. 선택을 했고요. 일단 승패를 떠나서 이지훈 선수가 굉장히 매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의 시간을 이용하려고 하면 뭐, 단수만 쳐대면 그렇죠. 되거든요. 아무데나 끊어도 네. 가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세한대학교 선수들이 아주 교육자들이 많아서 좋은 매너 보여줬습니다. 흑집이 3, 4, 5, 6, 62집, 102, 1, 2, 3, 4, 5, 60집, 61. 반면 65집 네, 반이에요. 아, 61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반면 한 집 남기면서 100이 오히려 다섯 집 반을 승리를 네. 거두는군요.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네. 이긴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아, 거죠. 네. 아, 대이변. 야, 이런 마도 역전이 되는군요. 네, 2차전 릴레이 대공 경북대학이 105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북대가 강호 세안대를 무려 5-0으로 물리치면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 이런 결말이 네. 나올 수도 있군요. 야, 저도 저 대학 동문전 수없이 해설하고 보지만 네. 일단 경북대학교 이변을 만들어냈고요. 네. 또 세안대학교 선수들도 시간을 이용해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아, 비겁한 네. 승리보다는 좀 아름다운 패배를 선택한 것이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아주 당연히 돋보이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나저나 역시 경북대 자 그렇던 뭐 무슨 경험이 없는 팀이었지만 이렇게 강호 세안대를 이렇게까지 남봉으로 아, 네. 물리칠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올 시즌 제가 보면서 만만치 않다. 네. 왜냐하면 일곱 페어를 무조건 이기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만치 않다 생각을 했는데. 또는 4강까지 올라갈 줄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한 자리 경북대가 4강을 차지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준결승전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쉽고 편한 해설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